Times. 네, 김 다이나믹스 10 은총 기타리스트 모셨습니다. 네, 손의 자유함과 무게의 자유함을 원하시면 이 기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 다이나믹스 10 은총. 네,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기능 기타를 네. 한번 하려고 그러는데 네. 미치겠던데요. 네. 하시면서 맨날 야, 야. 은총이 불러와라. 그렇습니다. 이게 안 되든 매크로가 막 돼. 그렇죠. 네. 매크로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정신줄을 네. 놓고 네. 계속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쨌든 매크로에 최적화된. 근데 그 매크로가 또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샘플 연주를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아주. 은총 씨가 정신줄 놓고 치는 그 매트로만 잘 습득을 하셔도 어디 이제 기타 사러 가셔갖고 사운드 모니터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한 리프들이 많습니다. 그 매크로 겁나 어렵게 만들어야겠네. 은총 씨 매크로가 좋은 게 코드와 라인이 섞여 있고 포지션을 또 다양하게 활용을 하기 때문에 기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체크하면서 사운드도 들어볼 수 있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릭들이 많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완성도가 은총 씨가 이제 점점 기타를 여러 대 하면 할수록 스케일 포지션 점점 좁아지고 네. 라인 점점 짧아지고 이런 느낌이 좀 있죠. 저희가 이제 완제로 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타임라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어지면은 그 넘어가 이제 PD님들도 편집하시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맞아요. 우리들도 지쳐가고 아, 진짜 그리고 듣기 지금, 싫을 때 있어요. 네, 지금 장마기 때문에 네. 이, 또 이 꿉꿉한데 이제 인우형도 이제 듣다가 이게 뭔 소린가요 네, 졸고 어, 네, 이게 다들 아, 별로 맞아. 효과가 그렇게 좋은 그 효과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이런, 매크로를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또는 길게 제가 보니까 이 다이나믹스 10이 나왔을 때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맞아. 정신줄 안 놓는 거 같아. 아, 중간중간에 뭐도 맞아 맞아. 자꾸 말을 해. 아, 중간중간 아, 아 톤을 들어보니까요. 아, 클린톤에서 얘기 한번 하고 아, 막 이런 걸 해야 이런 돼. 해, 아. 안 그러면 내가 있잖아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살짝 예. 각도가 그러면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양쪽에서 다 눈이 점점 풀려. 나 이러고 싶어. 그러니까 나, 그래서 나, 내가 혼자 치다 응. 웃는 거예요. 어, 그냥 웃겨가지고 하품을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어, 돌려서 다 본단 다 말이에요. 선생님도 이렇게 그냥 이러고 있어요. 아이씨.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걸로. 그 옛날에 이제 은총 씨가 다이나믹스 10 이런 거 초창기 할 때는 그 라인이 막 그랬어. 막 짜인 짜인 따르르르르르르르르 땅 이게 하나였단 말이에요. 네. 나중에 든든짠 따리레리레르든 이런 식으로 맞아요. 점점 컴팩트해지더라고. 살짝 이런 걸 보는 재미도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떠, 이렇게 다이나믹스 10이니까 다섯 개 다섯 개잖아요. 네. 온 다섯 개, 오프 다섯 개, 오프 다섯 개 써놓고 이렇게 눈 감고 찍어갖고 세 개만 하고. 우리 그때 그 얘기 했었죠. 랜덤으로 하자. 네, 너무 좋다. 아니면 뽑기, 주사위를 두 개를 갖다 놓고 이렇게 쫙 던져가지고 나머지는 오셔서 쳐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술게임 하는 주령구라고 네, 있잖아요. 우리니까 기령구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네, 착 뿌려가지고 뭐, 나온 거 세 개만 딱 듣는 거야. 그리고 저기 뭐야 저것도 그 왜 그런 거 있잖아. 드라이브 톤 안 나오면 드라이브 톤 못 듣는 거야. 드라이브 톤 못 듣는 거? 아, 그거 좋다. 이게 리뷰야? 뭐야? 이거 할 시간이 네. 지금 다섯 개 더 들어가요. 좋습니다. 자, 네, 스펙 볼까요,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Q시리즈 설명드린 거 가서 하드 달아 테니까 한번 보고 오시고요. 네? 스펙이 완전 똑같을 것 같은데요? Q52랑 지금 QX52의 차이점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넥. 이제 넥. 4개 형태와 12프렛 뒷둘레 그리고 지판곡률 프렛의 형태 이런 네. 것들이 다릅니다. 자 그럼 바로 살펴볼게요. 121만 9천원 가격도 완전 동일하고요. 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의 전장 똑같습니다. 81cm 네. 무게 2.21kg로 2.17이나 2.21이나 뭐 거의 뭐 똑같습니다. 두께 35 동일하고요. 12프렛 뒷둘레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지난 시간에 이제 C쉐입 넥이었잖아요. 네. C쉐입의 위자드 C의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빈가 넥이었는데 네. 이것도 똑같이 목재 구성은 같은데 12프렛 뒷둘레가 74mm 네. 3mm나 적어요. 왜냐하면 얘는 패럴렐 위자드로 납작한 형태의 네. D형 넥에 가깝거든요. 근데 이게 이거 지판곡률이 어떻게 돼요? 508. 지난 시간이 305. 훨씬 빤빤하죠? 지금 보이 이렇게 들어간 것 같지? 아 거의 맞아요. 이게 실제로 그 클래식 기타는 지판곡률이 없잖아요. 네. 플랫이잖아요. 네. 근데 완전히 플랫된 지판을 보면은 오히려 오목하게 느껴져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그래. 그렇죠. 너무 빤빤하다 보니까 네. 거의 플랫에 가까운 지판곡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연주감의 차이가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디 니아토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고요. 넥 패럴렐 위자드 3피스 로스티드 메이플 부빙간에 아이바네즈 커스텀 스트링 락이고요. 너트는 42mm입니다. 이것도 역시 동일하고요. 지판 로스티드 버더에 메이플 프레퍼드 이런 거 전부 다 같은데 지판 공률 반지름이 305에서 508로 완전히 빤빤해진 느낌. 근데 스케일 길이 648mm고요. 프렛은 24 전보 제스카 이보 골드 프렛인데 8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얘의 목적은 인체공학적인 연주감이에요. 네. 어떤 인토네이션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장력에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멀티 스케일도 아니고 트루 템퍼먼트도 아닙니다. 네. 단순한 기울기를 통한 인체공학적 설계라고만 보시면 돼요. 픽업은 동일합니다. Q58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역시 김 다이나믹스 10 은총 씨가 네. 이따가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네. 컨트롤 원 볼륨 원톤 5A 알트 스위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이바네즈 모노튠 브릿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나믹스 10은 또 지난 시간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네. 생략하고 바로 넘어갈게요. 매크로 들어갑니다. 매크로 어렵게 해야지. 뭐 네가 고생이지 뭐. 아, 좋네. 암이 없네. 나 지금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똑같은 거. 어때요? 연주감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거는 사실 불편함이 안 느껴진다고 하면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안 불편해요. 근데 이 D형? D형 넥? 이거 그쵸. 자체가 그 빨리 치는 연주자들한테 좀 그 저는 사실 이 기타를 뭐 리프라든가 이런 거를 쏟아내기보다는 그 선율과 선율의 그 연주가 예, 예. 훨씬 더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좋네요. 솔로 하기 좋네. 네네네네. 지금 다이나믹스 올렸고요. 네. 알트 스위치 올렸고요. 왜 마토처럼 쳐? 제가 일부러 좀 빨리 쳐보고 있는 게 이게 진짜로 피로도라든가 이게 손 가는 게 좀 편한가 해서 클린톤에서 속주가 잘 된다는 거는 당연히 드라이브 톤에서 잘 되겠죠? 예. 이 팬더 갖고 이렇게 치면은 손가락 끊어져요. 그 정도예요? 왜냐면 이게 그 저희 빈티지 모델들 특히나 요 공률 있는 거 얘네들은 손의 피로도가 좀 금방 옵니다. 그래서 맞아요. 오히려 이제 지긋하게 눌러서 그렇게 쳐야 되는데 그런 거 하기 좋지. 네, 이런 기타 갖고 이런 거 치면은 헐렁헐렁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좋지. 이게 지금 약간 날려요. 이거는 오르르르르 이런 거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게 편해요. 편해 보인다. 뭐 제가 속주 기타리스트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마셜로 네. 가볼게요. 예. 편해요, 편해. 이게 좀 더 라이트하지 않아요? 좀 더 팝적이지 않아? 이런 거 아까 저쪽은 저음이 엄청 그 장조가 돼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확실히 저음이 네. 덜해요. 그쵸? 전반적으로 팝적인 톤이 조금 더 잘 나오는 느낌. 활용할 만한 사운드가 많이 들립니다. 이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쉬고 그 인형이 그 저 이제 기어 타임즈에서 이제 리뷰할 때 항상 팝적인 톤이라고 좀 말씀을 해주실 때 그걸 어디에서 좀 보시면 되냐면
이 중저음의 배음이 많으면 기타 사운드로는 되게 좀 이게 멋있게 들릴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다른 악기에 좀 범위를 많이 침범해서 이제 저음 뭐 피아노 왼손이라든가 근데 이제 피아니스트들이 여기까지 새끼손가락까지 짚는 일은 잘 없어요. 보통 이제 요게 이렇게 하면서 팝에서 끝내니까 근데 예를 들면 베이스 기타 영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현악기들을 들어왔을 때 싸울 수 있는 음역대 그래서 이제 뭐 녹음이라든가 합주를 했을 때 이제 그럼 울죠. 그랬을 때 기타리스트가 봤을 때는 와 나 내 기타 소리 되게 시원하고 좋게 느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좀 많이 방해가 될 수 있겠다. 근데 이런 기타들은 애초에 좀 날라가 있으니 좀 이 영역에서 얘 소리 위치에서 좀 잘 있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이게 훨씬 더 형님 말씀하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EQ 영역대가 잘 정리되어 있고 다른 기타를 크게 침범하지 않는 사운드를 제가 보통 팝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팝적이라는 거는 아까 은총씨 얘기처럼 미들 대역이 많이 진한 기타는 팝 성향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거기가 딱 주인공의 성향이기 때문에 맞아요. 팝적인 성향은 거기 미들이 스쿱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딱 깔끔하고 좋은 그런 리듬톤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일단 미들 나오면 보컬이랑 싸워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팝적인 거는 다 보컬한테 양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운드가 팝적인 사운드예요. 네. 그리고 그 미들이 채워진 사운드는 너 잘났다 사운드. 너 잘났다죠. 그래서 여러분들 약간 그 이 팝적인 사운드라고 하는 거 이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용어의 명확화를 좀 할 필요는 있고 네. 그리고 레코딩 기타를 어쨌든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쨌든 쳐놓고 나서 3,400대역은 전부 다 보컬한테 양보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레코딩 기타의 숙명입니다.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레코딩 기타가 그 미들 대역 말고 나머지 위쪽의 사운드를 예쁘게 만드는데 더 치중을 해야 하는 맞습니다. 이유가 어차피 날아갈 때 말고 남는 데를 살려야 되는 거야. 남는 데를 살려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죠. 네. 이게 그거야. 그 우리가 그 레코딩 기타에서 미들 대역의 사운드에 집착하는 거는 어차피 마스크로 가릴 때 화장 열심히 하는 거랑 똑같아. 똑같아. 그런 부분이 필요 없으니까. 뭐 록 밴드 아니면은 사실은 그렇죠. 기타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 쭉쭉 들어볼게요. 네. 괜찮아. 오. 암만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확실히 라이트의 사운드가 그냥 일반 큐보다. 뭐 이 정도? 확실히 치기 굉장히 시기 편하고 이거는 여러분들 리프 많이 치시는 연주자들보다는 라인 위주로 그 선율 위주로 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확실히 편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우 좋네. 알짜가 있어.
나 공유로 없는 기타 못 치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아까 느끼는 게 아까 뭐 그 전 모델에서도 890년대가 생각났어요. 이게 사실 전혀 관련이 없는 기타인데 나 에어로 스미스랑 건전 로지스 사운드가 계속 나. 생각이 나. 그래가지고 그 저는 이거 이 어디 앨범에서 많이 막 익숙한 소리지 했는데. 그 느낌이 좀 나네요. 희한해요. 맞아요. 조금 그 완전 하드락에서 조금 그 다음으로 가면 약간 LA 느낌 네. 살짝 나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같은 락의 계열인데 이쪽이 조금 더 팝락에 가깝고 네, 저쪽이 좀 더 하드락에 가깝고 네. 그런 사운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Q와 QX는 그 스펙의 산술적인 차이만큼이나 장르적인 느낌의 차이도 좀 비슷하게 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은총 씨의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개인 톤에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해외를 간다면 너랑 가야 되나? 네, 그렇죠. 약간 이런 생각이 드네요. 해외를 갈 거면 너랑 가야 되나? 네. 지금 은총 씨 이제 실제로 지금 전투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저는 리퀘스트 퀘스트를 계속 요청한다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이번에는 이거라면은 이 퀘스트를 정복했다라는 느낌으로서 컨퀘스트 퀘스트. 컨퀘스트 퀘스트. 네, 컨퀘스트 퀘스트. 단어도 많이 알아. 아 이런 거 갖고 이제 이거 멘트 치는 게 너무 웃겨. 진짜로.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짜잔. 야,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 가격대에서는 거의 최고점인 것 같은데. 선생님 사운드 28,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 79. 선생님은 그대로고요. 예. 은총 씨는 사운드 30,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1점. 30의 벽이 깨졌어요. 120만 원인데. 네. 네, 81점.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9,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80. 은총 씨 1점 오르고 제가 2점 올랐거든요. 그래서 총점이 80이 평균이 80이 됐습니다. 그치. 79에서 80. 지금 스쿼드에서 다들 이견이 없다라는 느낌의 이 숫자로 이게 다 보여. 다 네. 비슷한 생각이다. 28, 29, 30, 18, 19, 19, 17, 17, 17, 16, 15, 15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거짓말을 안 하대요. 진짜 거짓말. 그러니까 신기하게 정말 와, 이게 우리 이거 안 했다. 이게 야광이야. 아, 중요한 걸 안 했어? 이 중요한 걸 안 했어. 무조건 봐야지 이거는. 그 잠깐 편의성 1점 더 줘야 되나? 야 야광 점수 줘야 되나? 야광 점수 줘야 되나? 마음속에 야광 점수 1점씩 네,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가격대에 사실 좋다 좋다 하는 그 기타들이 뭐 어쿠스틱 기타로 치면 뭐 LL16 이런 게 뭐 이 가격대인데 그래 나와봐야 77, 78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80을 넘어가기가 물리적으로 거의 어려워요. 불가능한 게 왜냐하면 점수가 그 사운드 점수가 못 따라가요 일단. 사운드 점수가 30을 넘기가 너무 힘든 가격인데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가성비 편의성 디자인에서 하나라도 아쉬운 게 있으면 절대 그렇죠? 못 나오거든요. 이 점수가. 근데 지금
가성비 18, 19, 19 편의성 17, 17, 17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점수의 구성이 너무 성실한 기타다. 같은 80이 나와도 우리 저 그 위에 커스텀샵들 사운드 38 가성비 10 이딴 거 말고 이렇게 하나하나 다 성실하고 네. 충실하게 받은 이런 점수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기가 너무 좋은 기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알바네즈가 진짜 대기업 브랜드잖아요. 네. 그 거기서 또 되게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거긴 한데 요 가격대에 버드아이 메이플 지판이 올라가 있다는 것도 저는 미관상으로도 되게 좀 뭔가 좋고, 네. 어 내가 좀 돈을 지불한 거에 대한 되게 그 죄책감도 좀 안 느껴지면서 죄책감까지? 어. 아니 왜냐면 필요해서 사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들은 네, 그렇죠. 아버지들은 갖고 싶어서 사시는 분도 있잖아요. 맞아, 근데 뭐 직업이 예를 들면 그냥 그 직장인이신데 근데 이거 좋아서 사는 건데 그러면 굉장히 이제 가족들과 뿌듯하죠. 이거 네. 버드아이 미안한데 잘 사서 버드아이도 있고 어, 좀 이거 봐 버드아이 이거 돈 번 거야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럼 이제 이러겠죠. 그게 뭔데 인간아 그렇죠 인간아 네. 등짝 한 대 맞을 거 두 대 네. 맞고 계시고 그냥 혼자 뿌듯하고 가만히 계시길 그렇습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추원을 할 거야 그게 QX 52 모델 이렇게 확실히 좀 네. 컨셉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험싱싱으로 가잖아요. 저게 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어떤 느낌의 차이가 날지 우리가 쟤네는 사운드를 한번 비교해서 들려드릴게요. 네. 어, 그래서 Q54랑 QX 54 험싱싱에서도 저희가 비교 시연하면서 또 스쿼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지막 건 QX 54는 QM이에요. 퀼트 메이플 네. 탑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도 133만 9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별로... 올라갔어요? 어 많이 안 올라가요. 아니, 한 10 몇만 원? 10만 원? 17만 원? 한 이 정도 올라갑니다. 18만 원. 엄청 아름다운데? 네. 되게 예쁘죠. 그래서 네. 분명히 저거는 좀 의미 있는 사운드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저거 두 개는 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럼 바로 은총 씨가 마무리 해주시죠. 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